서울에서 9년째 살고 있는 서울 서쪽 사람이고요. 서울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맵을 중심으로 유용한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출발점을 홍제천이라는 곳으로 잡고 싶은데 한강과 서울 중심을 잇는 홍제천이에요.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안산이라는 곳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홍제천 인공폭포가 있어요. 겨울에는 그게 얼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폭포의 끝에 서면 이 안산의 산책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데크길로 이렇게 둘레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나이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여기가 안산 메타세콰이어 숲길이에요. 도심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좀 자연을 좀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원데이 코스니까 다시 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동네가 연희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연희동에는 여러 가지 각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중국 음식이에요. 현재의 중국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민 온 게 아니라는 점. 친숙한 음식인데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고급적인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가 1900년도 이후에 생겨났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옮겨서 거주했던 곳이거든요. 외국인 학교가 연희동에 있고 화교 학교가 있어요. 연희동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미 핫해진 동네죠. 연남동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이름 자체가 연희동의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철도가 이렇게 예전에 지나갔거든요. 지금은 지하로 다 철도가 다녀요. 예전에 사용했었던 철길이 공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의선 숲길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경의선 숲길은 이 연남동의 끝에서부터 출발해서 쭉쭉 이어져서 홍대를 지나서 서강대, 대흥, 공덕 여기까지 이어져요. 경은 서울이라는 뜻이고 의는 의주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북한에 있는 도시예요. 연남동은 정말 뭔가 하나를 꼭 집어서 소개시켜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식당과 펍과 카페가 많은데 일식 이자카야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노시시라는 집이고 서울에서 일식회를 전문으로 하는 이자카야의 조상님 정도 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추천을 드려요. 연희동을 지나서 연남동까지 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거의 저녁이 됐을 것 같아요. 젊음의 거리로 와야겠죠? 거기가 이제 홍대인데 너무너무 많죠. 사실 강남이랑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런 동네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강남은 좀 더 회사가 많고 비싸고 고급지고 도시적인 것들 반대편이 홍대에서는 문화적인 것 어떤 공연예술 좀 특색 있는 음식들 같은 것들을 즐기시려면 홍대에 오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즐겨 찾는 클럽이 하나 있는데 FF라는 클럽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약간 인디밴드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이곳은 밤 12시 정도까지는 라이브로 공연이 있고 오너이자 메인 DJ이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밤 새벽 4시 5시까지 음악을 틀어주세요. 밤이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이 클럽 거리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제가 또 밤에 즐겨 찾는 펍이 하나 있어요. 만평이라는 곳이거든요. 바이닐 뮤직이라고 하죠. 항상 좋은 음악이 나오고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아주 멋진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 래퍼분들도 본 적도 있고 그냥 넉살 같이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2차까지 아주 신나게 즐겼다면 바로 뒤에 있는 한강으로 가는 연결된 통로가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양화 성교사 묘역이고 천주교 절두산 성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성지와 개신교의 성지 그 두 가지가 한 곳에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는 한 걸어서 100m 정도가 떨어져 있긴 한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시대 때 같이 독립운동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육도 해주고 좋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현재 묻혀있는 묘지 공원이라고 할까요? 한 100m 떨어진 지점에 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강 끝자락에 걸쳐져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현재는 절두산이라고 불려요. 목을 자른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가톨릭 천주교 믿는 분들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셨거든요. 터미널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분들하고 그때 당시의 조선에 있는 한국인 천주교 신자분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원리 유교다 또는 소수의 불교만 믿는다. 이분들을 잡아다가 목을 벤 다음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나무에 목을 걸어놓는다. 조선으로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공포에 떨도록 함부로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줬었던 거죠. 서울의 역사는 광화문, 경복궁, 남대문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출발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모르는 도시에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책을 즐기고 나서 이 지점쯤에서 한강을 마주치게 되는데 서울에서도 가장 큰 빌딩 숲인 여의도를 파노라마로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합정 상수 쪽에 있는 한강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여기가 바로 홍제천이랑 한강이 만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홍제천의 북쪽이었잖아요. 지금은 홍제천의 남쪽에서 우리가 이 모든 하루 동안의 원데이 투어를 끝내게 되는 거죠. 둘러보고 싶었던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어떤 산과 강과 큰 도로로 이루어진 어떤 코스로서의 서쪽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